망했어? 망했어요. 그리고 야 오늘 이거 쓰고 반 언니가 이거 해주세요. 네. 이거 맛있더라고요. 아, 타고 그 동대문에 닭 한 마리. 위에서 또 무슨 그래서? 이거 동대문이 을지로 아니? 동대문이죠. 을지로와 동대문 사이긴 한데. 나 근데 이거 좀 안에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 그렇죠. 네. 오, 이게 글씨를 읽을 수 있구나. 글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반찬의 대명사들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좀 하나만 먹는 거야. 막 여러 개 섞어 먹는 게 아니라. 그쵸. 해물 뭐 라면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좋지 않냐 이게 아니라. 네, 그쵸 그쵸. 이 하나만. 원푸드로 가야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망가져 버려. 멸치볶음 여기 낄 게 아닌 것 같은데. 멸치볶음 얼마나 멸치볶음이 진짜 진짜 좋죠. 내가 뭐, 동생은 멸치볶음을 먹던데. 후라이는 넓게 먹어도 되는 거야? 뭐 배가 허락한다면. 그건 진리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라면은 너무 식사고 나머지는 다 반찬인데. 근데 혼술이란 종목을 좀 잘 생각하는, 전 진짜 이거 깊게 생각하니까 뭔가. 그리고 혼술을 할 때 누가 이렇게 딱 하나만 탁 먹나, 보통. 라면을 끓인 다음에 옆에 김치도 놓고. 아니, 근데 오빠 진짜 혼술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놓고 먹더라니까요. 네, 저도 대학생 때 그렇게 했어요. 혼술 안주로 땅콩이 없는 게 말이 돼? 너트. 땅? 이게 이제 혼술은 거의 땅콩이나 오징어 아니야?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취생이 원룸에 이게 일용할 식량으로 비축해 놓는 것 중에 난 땅콩을 모아 넣어둬야지 이렇게 한 사람 없단 말이야. 아니 일용할 식량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일용할 식량들을 이제 나는 땅콩을 놔둬. 술안주로 쓰는 거죠. 땅콩을 거의 자루로 놔둬. 힘들지 않나? 고창 땅콩을 네. 자루로 놔둬요. 용돈 받으면 이제 그거로 이렇게 스팸 왕창 사두고 뭐 이렇게 라면 왕창 사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가끔 술안주로 꺼내 쓰는 거예요. 혼술을 꼭 소주여야 돼?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많이 먹었어서. 지금 이거 맥주는 안 되는 거야? 맥주 되죠. 맥주 그러니까 와인. 맥주면 땅콩. 나는 압도적으로 1년 통계를 내보면 네. 혼술 집에서 배튼 끝나고 가서 한잔할 때 맥주 확률이 70%. 저도 요새는 맥주. 30%는 이제 위스키 꼬냑. 근데 안주는 거의 90%가 땅콩. 땅콩 너트. 믹스 너트에 가끔. 그 편의점 믹스 너트는 너무 무겁고 그 담백하게 네. 땅콩을 통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빼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귀족이냐고? 아니 무슨 땅콩 먹는 게 왜 귀족? 고창 땅콩이라니까. 와인도 맛있어요. 와인 요새 좀. 아 이거 와인이면 치즈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와인도 땅콩 가능해요. 그렇죠. 꼬냑엔 땅콩 조합이 가장 죄책감이 덜해요. 입안에서. 내가 이거만 먹어도 별로 살 안 찌겠지. 그러고 1년 전에 이렇게 됩니다. 아 술살이세요? 네. 술은 저도 술살인데. 이게 술이, 이게, 뭐지? 내가 다 안주를 좀 라이트하게 먹는다 한데. 엄청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어차피 안 먹을 것까지 더 먹게 되니까. 쥐포 땅콩, 오징어 땅콩 이런 게 사실 혼술로 최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쥐포가 흔치 않아요. 그리고 소세지가 없는 게 말이 돼? 비엔나 소세지 있어요. 그건 햄에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럼 햄이 너무 압도적이지. 아 그러면 안 돼요. 햄은 이거 편의점 비엔나 소세지랑 그 프랑크 소세지 똥똥똥똥 된 거를 삶아가지고 딱 먹으면 죄책감이 전. 혼술은 죄책감이 적응이 중요하다. 그 프랑크 햄 중에서 진짜 최고. 아 이를 제품명을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 아, 지금 얘기하셔도 돼. 아 그래.
전 진짜 SM포득만 한 게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아, SM포득은 좀 소포장이잖아요. 소포장. 그거 말고 네. 봉지째 있는 거 있어요. 롯데, 비엔나. 롯데햄. 비엔나 말고? 호감비엔나? 그리고 그 비엔나 소세지도 끓일 때 마늘을 같이 넣고 끓이면 건강식 같은 향이 나요. 진짜 맛있어. 심지어 그 마늘도 맛있어. 아니, 끓인다니? 어, 삶아, 삶아. 소세지를 다 굽는 쪽으로 생각하잖아. 삶으면 기름도 좀 빠져, 일단. 기름이 좀 빠지고. 빠지겠어요? 빠지긴 빠져, 조금.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삶은 걸 건져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네. 나중에 먹을 때 그냥 잠깐 프라이팬에 볶아서만 먹어도 훌륭하죠. 9시까지 물 마실 수 있습니다. 전 안 빠지죠. 기름이 빠지고. 귤은 산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옵니다. 내시경을 해야 돼서 귤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드디어 내 몸무게를 알게 되겠군. 이게 회사도 내시경까지 해주는 회사 있고 안 해주는 회사 있어. 건강검진할 때. 대장 내시경 안 합니다. 내년에 하려고요. 아하. 이게 인물 모드로 찍은 거야? 네. 근데 그 어플을 사용해서 찍으면 어쨌든 그게 안 되네요. 소용이 없네. 그죠? 그죠? 뭐가요? 인물 모드가 있는 거는 기본 카메라만 되는 거죠. 그렇죠? 올해도 무사히 배텐과 함께했네요. 갑자기 귤이, 제주도 귤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뇌피셜은 잠깐 나온 거예요.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탄산수인가요? 네. 게롤슈타이너. 독일 겁니다. 이건 한상차림인데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먹어야 맛있는데
이게 정말 자취인의 한상이죠. 네. 혼술을 할 때 네. 결국 혼술 안주로 뭔가를 먹으려고 하면 네. 있는 걸 다 꺼내서 풀세트로 먹지 하나만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런 정서죠. 이게 그 뭐랄까 양의 균형을 맞춘다 이런 느낌으로 냉장고 안에 얘만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 이제 소주 안주로 에이 하면서 그냥 멸치볶음 그냥 턱턱 꺼내가지고 이렇게 혼술을 너무 소주로 한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혼술은 대부분 맥주 아닌가? 그 막걸리로도 저는 많이 했어요. 보드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집에까지 와서 혼술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소주 먹잖아. 아니, 오빠처럼 그냥 입가심으로 집에서 맥주 마시는 사람이 제일 많지. 아니 집에서 입가심으로 맥주 먹는 사람 말고 아니, 입가심이 아니라 그냥 밤에 한 캔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 맥주가 훨씬 많고 보드카가 올해 러시아 갔다 와가지고 맛을 알게 됐는데 네. 냉동실에 넣어요. 어는 점이 낮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도 얼지 않아. 안 얼죠. 그리고 걸쭉해져요. 근데 그거를 진짜 요만큼 이렇게 따라가지고 딱 먹으면 네. 향이 네. 그 언 보드카를 마시는 건데 네. 향이 정말 좋아. 그리고 보드카가 장점이 뭐냐면 다른 술이랑 섞어 먹으면 다음날 머리가 100% 아프기 때문에 네. 그걸 알아서 이걸 먹고 딴 걸 또 마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깔끔하게 그거 먹고 자. 그것만 먹으면 괜찮다고요? 응. 진짜 깔끔해. 어떡하니 좀. 주장 계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요만큼은 위스키처럼. 보드카 잔이 있잖아. 내가 사다 줬잖아. 소련 잔. 저도 사다 줬잖아요. 뭐? 네가 사다 준 건 뭘 먹는 잔이야? 방 바닥에 있어, 그거 심지어. 왜요? 왜 하대해요? 어? 왜 하대해요? 아니 뭘 딴 데서 보다가 늦게 와. 아니 난 녹화 전까지는 파스예요. 지금부터 피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댓글 달다 오는 거지. 별로 마음이 안 들어. 이건 합쳐야 제맛인 것들을 지금 싸움을 붙여놓으니까. 아니 오빠 진짜 김과 김치는 확실히 한 몸에 가깝잖아. 지금 맨밥만 있어. 집에 햇밥만 있어. 그러면 이거 두 개만 있으면 그냥 뚝딱 먹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반주가 돼요. 식사고. 약간 그렇게 약간 극기의 상황을 가정해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네. 오빠 너무 흔하지 않다는 거지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 흔해요. 흔한데? 아니야. 오빠 너무 편의점만 가도 먹을 만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편의점을 안 가고 안 가고 집에 있는 걸로 냉장고를 무심코 열었을 때 냉장고 이 정도는 같이 있잖아. 아니 요새 편의점에 진짜 기가 막혀요. 편의점 요즘 대워 먹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희 한동안 또 편의점에 불막창 이런 막창들 팩으로 팔잖아요. 하나하나 시험해봤거든요. 하 너무 맛있어요. 이상 어떻게 숙보 12월 14일은 포그데이. 포그할 사람이 없으면 자신을 알아보세요. 나름 포근 자신을 알아보세요. 나름 포근합니다. 이름이 없어? 네, 이름 아세요? 아, 이거 보내주신 분? 네.
타코 와사비도 있고. 먹어요. 편의점. 편의점에? 네. 진짜? 네. 도도한 나초가 짱이죠. 도도한 나초 치즈만. 자, 들어갑니다. 네. 어떤 분? 대본? 대본?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형돈이와 대준이, 네가 듣고 싶은 말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어김없이 돌아온 14일데이, 허그데이 소식. 허그할 사람 없으면 자신을 안아봐라, 나름 포근하다 였습니다. 잊을만 하면 다가오는 14일데이, 12월은 하필이면 허그데이입니다. 네.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악의 데이가 여기 있었다. 네. 추운 겨울에 연인끼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는 날이라고 하는데, 연인이 없는 분들은 두 팔을 벌렸다가 어깨를 감싸면서 자신을 안는 것. 예. 나름대로 포근하고, 또 겨울에 패딩을 입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근히 내 몸 같지 않고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뭐 베개나 인형 같은 것도 추천드리고, 또 강아지 키우시거나 하는 것도 이럴 때 좋죠. 강아지는 참 좋은 상대입니다. 아, 채팅창에 방금 해봤는데 괜찮네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X반도 한 느낌으로 손을, 팔을. 예. 아, 채팅창에 엄마만 안아드리자. 정말 좋은 얘기네요. 자, 허그데이에 주눅들지 마세요. 크리스마스가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힘내서 버티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은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 남자들의 월드컵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연말연시 불금에도 송년회 술자리 약속 대신 베텐과 의리를 지켜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주도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본 코너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엄마를 안아주자라는 의견이 나오니까 다들 울고 계시고, 예, 중랑천 머큐리들이 많으셔가지고 마마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자, 베텐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참견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소리 톡샘필 모래 삼림티에서 커피 대용.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 가지 맛 디디치킨, 난민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ABL 생명보험,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아우디코리아, 피자 알볼로,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프라닭치킨, 크렐 오토모티브, 우정사업본부,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불스원과 함께합니다. 주말에 많이 추웠습니다. 네. 뭐 바깥에 나가셨어요? 아, 저는 대구에 가서, 네, 축구 중계를 보았는데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어? 전 몰랐는데 축구를 본 적이 없어서, 그 경기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따뜻한 곳에 유리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얘 야외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네. 거의 야외죠. 그러면은 남들은 추울 때 패딩을 입는데, 네, 계속 정장을 입고 계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프닝을 딸 때만, 네, 정장을 입고, 네, 그때 이제 죽음이죠. 네. 그때는 죽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계석에 와서는 정말 춥고, 그러면, 네, 패딩을 입고. 아니, 그리고 말도 해야 되는데 이가 딱딱딱 이렇게 떨리는데, 네, 진짜 힘들겠다. 핫팩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끔 대야 돼요, 이렇게. 얼굴이 굳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는 PD한테, 네, PD가, 아, 선배님 그냥 편하게 중계하시라, 안 잡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걸 뒤집어 쓰고 했어요, 패딩을. 아, 그러면 한 근데 귀엽다고 잡더라고요. 우이. 우이 표정이 푹 이거였어. 귤이야? 제주에서 온 왁서우 기자님이. 어머님이 편지까지 써주셨다고. 아, 근데 왜 이렇게 차갑지? 이렇게 얼음 떠. 제가 시원하게 유지해서 왔죠. 시원하게 유지했다면 그냥 차에 놔뒀다는 거야. 요즘 차에 놔두면 최고로 꿀온도 되잖아.
이제 약간씩 목례를 나누는 경비서 주시는 분들께도 하나씩 건넸어요. 어느 회사? 네? 로비에서부터. 저희 회사? 네. 저를 아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께는 내가 누군지 얘기하고 이규를 받으세요 하기 좀 너무 번거로우니까. 아, 올라오는데 죽, 암, 휴게소인가? 거기서 해설위원이랑 밥을 먹으려고 먹는데 전주 콩나물국밥이 너무 맛있는 거지. 간이 완벽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감탄을 하면서 진짜 싹싹 긁어 먹었어요. 주감 휴게소 현대옥의 전주 콩나물 국밥. 현대옥. 아, 전주가 아니고 전주 남부 스타일 콩나물 국밥인가? 허어, 너무 맛있어. 현대옥 체인이잖아요. 네. 맛있죠. 거기 그 문어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칠지연이 여기 현대옥이 원래 현대옥보다 더 맛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계란을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주 콩나물 국밥이 있는데. 네. 남부식이 있고 뭐 뭔식이 하나 있었는데. 알아, 알아요. 여기에는 계란이 들어갔는데 여긴 계란이 없어요. 그래서 받은 순간 어? 계란이 없네? 이렇게 마음이 좀 상했었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파이팅. 그럼 중간쯤에 이건 한 번은 왜냐면 이제 술에 대한 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쿠션을 좀 깔았는데 날씬 음주 준비해서 이제 건강 음주 안 좋지만, 그래도 음주운전, 뭐 이런 거, 가야 되는 거니까, 안전한 운전. 그리고, 소재상, 오늘 청소년분들의 청취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해주죠. 무책임한, 어? 말 한마디로. 말 잘 듣는 답은 안 듣겠지. 자, 알겠습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2018년 얻은 것도 잃은 것도 많은 남자 연애의 과학 이서구 에디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자, 이제 12월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 올해는 이서구 기자에게 참 변화가 많은 해였습니다. 그렇죠. 백수 경험도 하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이별도 하고 베텐 코너 개편도 하고. 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이벤트인가요? 베텐과 함께한 모든 시간. 모든 시간. 네. 기다렸다는 듯이. 네. 요즘 코너 개편에 대해서 좀 상승부들을 타고 있는 거에 또 기쁘겠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원래는 채팅방에 100명을 넘으면 좋은 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덧 뭐 400명, 500명. 이거 그냥 베텐 자체가 커진 걸 수 있어요. 그렇죠. 이소우 기자 코너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영원한 낙수효과. 전체적인 파이, 전체적인 쉐어가 늘어난 것이다. 저도 베텐의 일부니까. 채팅창에 네. 기뻐하고 싶어요. 너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 자리에 인형만 앉혀놔도 이 정도 나온다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냥 동반 상승 무임승차라고 이것이 바로 해구산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그렇군요. 이제 하차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항상 이렇게 놀리는 밈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쉽지 않은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 베텐러들이 가장 잘 놀리는 밈화된 사람이 두 명 있죠. 이서구 에디터와 얼굴 없는 이인권.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좋은 포지션 투톱이고요. 네. 예, 자, 이런 문자가 왔어요. 김영빈님, 다시 듣기 하는데 왁서구 어머님 성대모사 완전 웃김. 이게 제가 없을 때였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때가 아마 주시은 아나운서님 있을 네네. 때였죠.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 이제 서구야 구급공무원 준비하자. 아 네, 이런 얘기 계속 저한테 주문을 외우듯이 네. 하는 말을 했었어요. 아 제가 육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뭔가 느낌이 있어요. 똑같아요. 정확히 예. 이렇게 합니다 정말. 네. 재취업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좀 멘트가 바뀌었어요. 몰라요. 솔로가 되기로 했으니까. 네. 서구야, 회사에 너 좋다는 여자는 없니? 그럼 제가 없어요.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서 앓는 소리를 내세요. 아, 우리네 어머니의 그 목소리 사실 누구나 못 들어도 공감할 수 있고 채팅창에 아 제가 제주 사람인데 사실입니다라고 하시면 있고요.
각자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들 울고 계세요. 마치 지금 그 수련회라도 온 것처럼. 이게 왜 웃기지? 라고 하면서 울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자, 아무튼 회사에 뭐 없습니까? 네. 새로 간 회사에? 네. 뭐 느낌,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선명하게 없어요. 여지가 전혀 없는 느낌이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합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으시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닭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자, 이번 주는 뭐죠, 주제가? 네, 이번 주 주제는 지금 집에서 혼자 베텐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한 주제입니다. 바로 집에서 혼술할 때 흔하지만 훌륭한 혼술안주 월드컵. 네. 네. 이상진님께서 주제를 보내주셨어요. 네. 예, 청취자 이상진님 감사드리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청취자 이상진님. 제작진이 미리 엄중한 상의 끝에 미리 추려둔 7개 후보를 두고 최대한 민주적으로 베스트 혼술 안주 단 하나를 뽑을 텐데 이번 주는 어떤 후보가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작진은 술렁이고 있는데 혹시 그 무기명으로 보내신 분 아닙니까? 무기명으로 왔는데 지금 2차 공개된 거예요? 2차 가해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자, 결별 사연을 보내셨던 분이에요. 남이춘 진행할 때. 이번에는 익명으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면 책임론에 좀 자유롭죠? 결별 후 혼술. 결별 후 혼술을. 네. 한참 하다가 지금 도가 터가지고. 공식이죠. 혼술 안주를 쭉 나열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주제가 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희 베텐은 굉장히 건전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소년분들은 오늘은 그냥 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집에서 따뜻한 시간, 따뜻한 밤 보내시고 별밤 들으셔도 되고 낭만시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술 얘기는 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 이렇게 술에 공감하거나 그 맛을 느끼는 거는 여러분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네. 군필 여고생 쉴게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저 나갈게요, 오빠라고 하신 분인데, 다 남자네요, 아빠도. 오빠 전 오늘 쉴게, 다 남자 아이디에요. 예. 자, 아무튼, 어떤 혼술 안주가 7강에 들었을지, 이서구 기자가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집에서 혼술할 때 흔하지만 훌륭한 혼술 안주 월드컵. 오늘의 후보 명단입니다. 후보 1, 햄. 후보 2, 조미김. 후보 3, 김치. 후보 4, 참치캔. 후보 5, 멸치볶음. 후보 6, 계란후라이. 후보 7, 컵라면. 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집에 다용도실에 아니면 찬장 속에 대부분 있을 법한 메뉴들이죠. 그렇죠. 거의 이상진의 냉장고. 자, 아무튼 어떻게 왁서구 에디터는 혼술 안주로서 이렇게 쟁여놓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먹다 보니까 아, 난 이런 혼술 안주를 주로 먹었구나라고 깨닫게 됐나요? 저는 딱 이렇게 먹어요. 지금 이 후보들이 네. 원래는 밥반찬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바로 술 안주로 쓰는 거죠. 따로 이렇게 술안주를 구비해 놓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사실 혼술하려고 그러면 참 좋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편의점에서 맥주도 네. 굉장히 세계 맥주를 싸게 팔기도 하고 그렇죠. 편의점에 안주용으로 나온 제품이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냥 데우기만 하거나 전자레인지 이제 돌리기만 하면 바로 훌륭한 식사가 되는 것들도 있는데 네. 저희가 오늘은 좀 감각을 그냥 딱 하나 그렇죠. 하나를 놓고 먹을 때 간단하게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반찬 하나에 약간 자취를 할 때는 집반찬을 이제 소모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계란 같은 것들, 유통기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술안주로 많이 쓰게 되죠. 네. 왁서구 서민 코스프레 보소 다금바리 안주로 먹으면서 네. 이분은 그냥 집에 가면 방어 가시가 그냥 널려있다고 방어뼈가 널려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20대 때는 나름 어머니께서 그 냉동된 그런 걸로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회 재료를? 그런 건 적도 있지만은 네. 어쨌든 그런 적도 있다. 전반적으로는 뭔가 없이 살았어요. 그래요? 다금바리는 멸치 수준이라고. 젓가락 먹나요? 볶아 먹나요?
자, 아무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냉장고를 하나 딱 열고 네. 예, 식사를 하려고 막 반찬을 우르르 꺼내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이렇게 놓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베스타그램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받았죠. SNS에 올라온 청취자 사전 투표 순위는 참고로 1위가 컵라면, 2위가 참치, 꼴찌가 계란 후라이였습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심층 분석으로 알아볼게요. 역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음표를 막 때리면서 와 말도 안 된다고 킹란이 1위인데 말도 안 된다고 장난치냐고 참 좋은데 의외라고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홀수인 7강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한 개 후보는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제작진의 시드 배정으로 후보들 중에 명절 선물로 가장 유명한 막강한 후보 깡통햄이 부전승으로 4강에 진출합니다. 자, 부전승으로 4강에 오른 강력한 후보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후보 1번 햄. 자,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게 그쵸. 사실은 그 브랜드가 그쵸. 이 햄을 좀 더 대변하는 건데 저희는 지상파 방송이 인방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낼 수가 없습니다. 그 통조림에 들어있는 네. 햄. 통조림 햄, 깡통햄 뭐 이런 거 짜죠? 짜죠. 예. 자, 찬성 의견 볼까요? 자고로 술안주는 기름지고 짜야 한다. 깡통햄이 딱이고 부지런하다면 다른 음식과 어레인지도 쉬운 음식. 얇게 썰어서 후라이팬에 바짝 구워도 맛있고 통조림에서 꺼내기만 해서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맛있고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맛있는 슈퍼푸드. 그렇죠. 저도 숟가락으로 많이 퍼먹었어요. 이게 진짜 그 깡통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퍼포먼스인 것. 마지막 퍼포먼스. 가끔 그 코스프레도 가능한 게 네. 저는 그 약간 바이킹이라든가 네. 그 이렇게 약간 서부 영화 보면 걔네들 꼭 뭘 칼로 이렇게 베어가지고 그쵸. 이렇게 칼 든 채로 먹고 그런 게 멋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팸을 이렇게 탕탕 아 지금 뭐라 그랬죠? 땡팸을 네. 땡팸을 이렇게 탕탕탕탕 털어가지고 앞에 쫙 살짝 나오면 칼로 쓱쓱쓱쓱 과일 깎듯이 깎아가지고 네. 그대로 입에 가져가는 그 느낌도 괜찮습니다. 알아요. 굽기 전에 그냥 네. 이게 살짝 그렇게 한번 그렇죠. 해보는 느낌. 몇 개는 굽는데 네. 그 굽는 1분 정도가 굉장히 참기 힘들어요. 네. 예. 고 고기 또 차가울 때도 맛있답니다. 액션 쾌감이 있고 아 네. 헤어 베어봐야 정신 차린다고 하신 분 있고 네. 형 관상동맥 막혀요 라고 하시고 네. 자 그리고 또 네, 단소주 짠 깡통햄 네. 단소주 짠 깡통햄 최고의 조합 아닙니까? 아 이거 어렵네 브랜드 가리기가 네. 아 단팸 네 그쵸 네. 그쵸 이런 거. 소주가 달다고요 근데? 소주가 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어느 날은 좀 달 때가 있어요. 채팅창에 인생 쉽게 사나 보네 라고 허세 부린 분들이 많네요. 소주가 달면 위험한데 그 뭔가 몸에 문제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달지? 이러면서 첫 잔 달면 네 발로 집에 간다고 하시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위험 그날 많이 먹게 돼요. 네. 자 그리고 반대 의견 통조림에서 햄 꺼내기가 너무 힘들다. 젓가락으로 꺼내다가 맨날 망친다. 이게 내용물이 상당히 물렁물렁하다 보니 젓가락으로 일도 양단을 해버리게 되는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죠. 사실 이 깡통햄은 숟가락이 최고고요. 네. 그렇죠. 네. 버리는 거 없이 꺼내려면 칼로 이렇게 멋있게 꺼내려다가 보통은 뭉개집니다. 그렇죠. 최악이죠. 그리고 기름 나오고 네. 아, 요즘은 잘 나온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가요? 스킬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이게 하다 보면 스킬이 생겨요. 하수네 도마에 대고 내려치는 거 아님? 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내려치는 거는 좀 시끄럽잖아요. 밤에 보통 네. 혼술을 하거나 하면은 자취방에서든 아니면 부모님 집에 살든 조용히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냉장고에서 꺼낼 때가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허공답보 헉헉헉헉헉 이 소리가 나면서 조금 나오게 될 때 그쵸. 그 쾌감이 있어요. 네. 자, 제가 너무 소리를 그대로 재현했나요? 많이 듣다 보니까 죄송하고 자 그러면 찬성 반대 의견을 의해서 선언해 주시죠. 네, 햄은 부전승으로 4강에 진출합니다. 아, 제가 소리를 낸 거 가지고 아 배댕댕이 맞니? 어디서 거위가 울었다고? 아 죄송하네. 저도 그런 소리를 낼 줄 몰랐어요 제가. 아 이러고 인방이 아니라고? 멋있네. 자 그럼 네. 다음 대결은요?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대결 조미김 대 김치입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
혼술이 아니라 그냥 밤에 배고플 때. 그렇죠. 야식을 먹을 때 그냥 맨밥만 있어도 이 두 개가 있으면 그냥 완벽하죠. 아, 완전체. 예. 예, 좋은 친구인데, 둘이. 예, 붙게 됐네요. 두 번째 후보, 일단 조미김. 네. 예. 뭔가 찬성 의견입니다. 혼술하면 맥주를 많이 마시는데 조미김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 살은 쪄요. 살 안 쪄요. 아, 근데 배 안 부른다는 건 엄청난 매력이에요. 네. 염분이 꽤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스불, 전자레인지, 뜨거운 물 아무것도 필요 없고 설거지거리도 안 나오고 아무 술에나 잘 어울리는 조미김이 1위. 크, 아시는 분. 녹여 먹기. 인정. 네. 녹여 먹기, 잘라 먹기, 세 개 쌓아서 동시에 먹기. 전부 맛이 다르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네. 입에 그냥 딱 넣고 부드럽게 녹여 먹을 때랑 그 다음에 칵칵칵칵 하고 그냥 잘라 먹을 때랑 오늘 되게 또 부대시켜서 먹을 때랑 네. 그 다음에 여러 장을 한꺼번에 먹을 때의 그 액션 쾌감이 참 많아요. 막 안주 오늘 이렇게 안주 선정이 별로냐 하시더니 엄청 아 조미김은 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잘 따라 하시네요. 그 김이라는 게 붕어빵보다 훨씬 더 오묘한 게 네. 이게 그 보통은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변 쪽으로 먹느냐, 네. 긴 변 쪽으로 먹느냐, 네. 하정우처럼 정면으로 맞이하느냐, 아, 이 맛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 네. 자, 반대 의견 혹시 있습니까? 처음엔 맛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짜고 공허해서 밥을 부른다. 아, 그 짠 맛이 계속 그렇죠. 쌓이다 보면 네. 어느 순간 밥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혼술이 결국은 야식 혼밥으로 넘어가는 단점. 그렇죠. 이게 또 흰쌀밥에 이걸 탁 얹었을 때, 아.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저희는. 네, 저희는 지금 가정 그 상태가 혼밥까지는 안 가요. 네. 예. 혼술로 끝낼 때. 그래서 이 짠맛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맥주 쪽이라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술을 먹으면 짠맛이 계속 당기기 때문에. 짜면 한 잔 더 마시면 된. 그렇죠. 자, 김치는요? 네. 혼술의 극에 통달한 이들은 소주에 김치를 먹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김치. 발효식품으로 건강하고 배추김치, 파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겉절이 등등 종류도 많아서 그때그때 기분 따라 먹는다. 어, 이게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럽다. 기름범벅인 안주는 별로. 후보 중 가장 청량한 김치가 최고. 청량한데 사실 뒷맛이 네. 있고 다음날 얼굴도 부을 것 같고 뭐 그거는 김도 마찬가지긴 한데 하정우 씨를 또 한번 생각하면 그 황해에서 쫓기다가 다시 그 김국밥 먹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하정우를 유일하게 반겨준 게 총각김치였죠. 그렇죠. 우적 우적 우적. 사실 그냥 배추김치나 뭐 파김치 겉절 이런 것보다는 그 채소의 부위가 많은 총각김치라든가 네. 아니면 오이 소박이 이런 게 있을 때는 거의 최강급이 되죠.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헤비한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승부에서 네. 뭐 김치의 폭이 워낙 광대하니까 굴김치가 만약에 들어가 버린다면 굴김치요? 예. 네. 굴김치라는 건 그 김장철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굴이 이제 사이사이 배어든. 어, 그거는 너무 그거는 식사잖아요. 그거가 들어가면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자, 김치가 탈락되면 한국인임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 조미김도 자랑스러운 한국 반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반대 의견 있나요, 김치? 안 그래도 술 때문에 속쓰린데 신 것까지 들어가면 위에게 진심으로 미안해지. 위에게 미안할 거면 술을 먹지 말았어야지. 먹을 때는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요. 그런가요? 네. 김치랑 혼술하면 왠지 알코올 중독자처럼 보인다고. 아, 이미지를 그냥 본인 스스로 만드는 분 있어요. 글쎄요. 아니 저는 김치에 혼술하는 거는 그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이지 네. 중독자처럼 보이진 않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개인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종을 네. 이제 소주 맥주로만 한 게 아니라 와인 뭐 모든 전통주까지 다 포괄하기로 했잖아요. 김치 막걸리. 얼마 난리 납니다. 김치와 막걸리의 조합. 그렇죠. 특히 겉절이 참. 저는 막걸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겉절이에 막걸리를 하는 거를 아유 사랑해요. 자, 여기에 제가 두부가 있다면 김치에 손을 들어줄 텐데 네. 김치만 단독이다. 그러면 저도 한국인이고 김치를 정말 좋아하지만 혼술의 원안주라면 네. 김 쪽이 맞다. 한국인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김치를 마땅히 선택해야 되는데 네.
채팅창에 나트륨 더비라고. 누가 되든 별로라고. 이거. 김치 맛은 너무 세요. 닦아줄 게 없어요. 채팅창에 보드카에 김치 먹어봤냐? 라고 하신 분인데. 먹어봤죠.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저희 러시아에서 먹어봤어요. 이기기 위해서. 먹어봤어요. 어떻던가요? 네? 어떻던가요? 괜찮아요. 근데 그 김치 단독으로는 네. 좀 힘들다. 저는 와인에 김치 먹어봤어요. 와인에 김치? 네. 맛있더군요. 그 이후에 뭐 옆에 치즈가 있다거나 네. 크래커가 있다거나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지 않았었어요. 김치만 있었습니까? 그냥 한번 어떨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허세대길 어머니... 볼만하다 말씀했고 정말 흡족한 안주였습니다. 김을 이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네. 김이, 사실, 그, 굉장히 2차원적인 존재지만, 네. 거의 이건 4D예요, 느낌이. 왜 4D죠? 예? 이게 털어먹었을 때, 본인의 그 취향에 맞게 나트륨을 털어서 먹을 수 있고, 김치는 힘들죠? 김치 물에 담궈 먹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 그럼 김치를 뭐하러 먹습니까? 김은 털어먹을 수도 있고, 뜯어먹을 수도 있고, 자기 분량에 맞게. 김을 4등분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김치라는 것은, 이게, 물론 뭐, 총각김치가 나오거나, 알맞은 깍두기 같은 게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사실 많이 못 먹어요. 네. 많이 못 먹는 데까지는 동의합니다. 네. 동치미 무시하냐라고 하신 분 있는데, 백김치 무시하냐고. 아니, 머릿속으로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도저히 맥주김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맥주와 조미김, 소주와 조미김. 와인과 조미김, 심지어 그러니까요. 위스키 바에서도 김을 갖다 주는 곳이 있습니다. 신김치와 네. 맥주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동의? 동의. 김 올림끄? 네. 올립니까? 올릴게요. 네. 아, 칭찬해. 세계 5대 건강식품 무시하냐고. 저희 베테는 김국다 불렛놈이 있는 곳 아닙니까? 네. 불까지 내는 분이 있는 베테니까. 아, 칭찬해. 배송자 매국노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김을 택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해만태 지는데 시간 빼지 말라고 하신 분 있어요. 자, 조미김이 4강에 진출합니다. 아, 김 대 햄의 대결이 펼쳐지겠군요. 자, 2부에 여러분 다음 대결을 이어갑니다. 어? 9시 먹었다. 아, 물 못 먹네. 나도 먹어도 돼요? 끝. 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집에서 혼자 술 마시고 싶을 때 따로 쇼핑을 하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하지만 훌륭한 혼술 안주 월드컵입니다. 네, 연말에 우리 베텐러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죠. 딱 어울리는 네. 느낌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참고하시라고. 네. 자, 현재 4강에 그 깡통엠, 땡팸과 조미김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 정말 결승 대결 아닌가요? 정말 네. 완벽한 후보네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드노 김치의 네. 국가인데도 김치가 떨어졌어요. 네, 김치가 이제 다양성이 좀 이렇게 호환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네. 이게 그냥 집밥, 혼밥 월드컵이면 반찬으로서 김치가 결승까지는 갔겠죠. 가죠. 하지만 혼술 안주기 때문에 김치가 그 조건 속에 예, 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대결은요? 세 번째 대결, 참치 캔 대 멸치 볶음입니다. 뭐야? 좋아하시는 게 나왔나봐요. 바뀌었네. 소리. 멸치 볶음입니다. 네. 참치캔과 멸치 볶음. 참치캔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깡통에 넣어 밀봉된, 가공된 참치 살코기.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특징. 멸치 볶음은요? 네. 국민 반찬, 달달한 멸치볶음, 짠 멸치볶음, 단짠 멸치볶음.
국민 반찬으로 올려쳐도 될까요? 어휴, 왜, 이게 왜 올려치는 겁니까? 국민 반찬이라는 것은 뭐, 몇 첩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하지만 모든 도시락 안에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언제나 차지하고 있고, 사실 밥상에서도 언제나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있잖아요. 뭔가 기여도가 존재감이라던가 이런 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생선 더비가 형성됐는데, 네. 국민 반찬 안에 전 멸치볶음은 이제 반찬 월드컵은 아니지만, 네. 국민 반찬은 오히려 참치캔이 들어갈 수 있다. 아, 참치캔은 이제 국민 반찬을 어떤 느낌으로 가는, 어떤 느낌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참치캔은 가끔 밥상에 등장하죠. 아주 가끔. 다시 생각해보면. 그래요? 멸치볶음은 냉장고에... 서민의 식탁에는 참치캔이 거의 자주 등장해요. 예. 멸치볶음도. 저희 어머니는 심지어 참치캔을 따서. 네. 캔채로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머니가 이제 힘드신 어느 하루를 이렇게 참치 먹어라, 아들들아. 이렇게 한 거죠. 아니, 뭐, 영양 만점이잖아요. 영양. 단백하고. 네. 예, 그, 오메가3도 있고. 멸치도. 멸치는 정말 수고로움이 덜 들죠. 한 번에 많이 만들 수 있고. 저희 어머니도 멸치볶음 자주 해주세요. 네. 그리고 멸치볶음 저희 어머니의 그 필살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몬드를 여겨놨습니다. 아, 뭐 아몬드. 아, 이거 얘기를 하면 알게 돼요. 이거는 제가 멸치볶음의 승리예요. 심지어 얘기까지 했어요. 네. 엄마, 이 양념으로 네. 멸치는 다 빼고 아몬드만 볶아달라고. 멸치를 싫어하시는구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멸치볶음 사이에 아몬드가 너무 이렇게 적게 있어요. 근데 그 아몬드가 맛있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네. 아몬드만 만약에 그렇게 볶았다? 안 맛있어요. 아, 예, 맛있어요. 아니요. 그 많은 멸치와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아몬드가 그 둘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던 거예요. 네. 꽈리고추 무시하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꽈리고추. 아, 그것도 있는데. 그렇죠. 제가 매운 걸 이렇게 잘 먹진 않기 때문에 가끔 몇 번 빈 적이 있거든요. 가끔씩 백반집 갔을 때 청국장을 시켰는데 아, 너무 맛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에 밥 먹나? 사이드로 나오는 멸치볶음에 밥을 먹어요. 겨우겨우. 그만큼은 진짜. 그건 가정이 일단 잘못됐어요. 아무튼 멸치볶음은 아몬드가 더 우위를 점한다. 뭐 굉장히 아, 엄마한테 거절당했죠? 물어보셨는데. 저희 엄마 대꾸도 안 했어요. 그 아몬드까지 포함해서 멸치볶음이다. 자, 찬성 의견 참치캔부터 보겠습니다. 네, 등 푸른 생선, 단백질 풍부, 건강 생각해야죠. 기름 쫙 빼고 마요네즈와 꿀 조합 가능. 건강 생각한다면 상추나 깻잎에 싸서 꿀꺽. 비스킷 위에 올리면 고급진 와인과도 잘 어울림. 이런 비스킷 위에 올리면 고급지긴 한데 네. 기름 좀 안 빼잖아요. 그렇죠. 그 비스킷 구멍으로 엄청 새요. 맞아요. 예. 이게 마음같이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마음같이 하는 까나페가 예. 되죠. 그 기름을 타고 그 크래커 부스러기가 같이 내려와요. 파도 뭐, 타고. 멋있게 먹고 싶은데 허럽 이러면 그냥 먹게 되잖아요. 네. 허겁지겁 네. 먹게 됩니다. 건강 생각해서 마요네즈? 라고 하셨는데. 아, 뭐, 다이어트 마요네즈도 있죠. 네. 네. 자, 그리고. 둥글고 귀여운 겉모습과 달리 의외로 실속 있다. 국물만 먹어도 중독성 있음. 국물만 먹진 마세요. 그래요. 그건 좀 그러네요. 네. 보통 그 싱크대에 국물은 따라버리고, 네. 왠지 기름 적게 먹는 느낌. 국물만 먹는 건 좀 이상한데요? 이거는 뭐, 그 고추참치라든가, 네. 그 여러 가지 좀, 토핑이 추가된 것들, 그렇죠. 양념이 추가된 것들이면 국물만 먹기도 하죠. 그렇죠. 야채 참치 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덜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죠. 어쨌든 제가 국물이 최고라고 목구멍에 기름칠한다는 옛말도 있잖아라고 막 던지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샷 안 할 거면서 치킨 무 국물이냐고 왜 버리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국물만 먹지 않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버리지 않습니까 보통?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처음엔 좀 퍽퍽하게 먹다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기름에 촉촉하게 자박자박하게 먹을 때쯤에 이제 그 기름이 조금 사용이 되지. 마지막에는 뭐 좀 버리죠. 아니면은 저기 라면을 끓일 때 기름을 활용하긴 합니다만 참치라면. 물론 이제 남은 국물을 이제 나중에 밥이랑 비벼 먹거나 뭐 이런 혼밥 장르로 갔을 때는 좀 쓰긴 하는데 네네. 로션으로 쓴다는 분이 있는데 저기 그 차단해드리고요. 네. 네. 자, 굉장히 귀한 기름이라고 여기저기 쓴다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어이가 없네. 아, 식물성 기름이라 몸에 좋아서 포마드 가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참치가 식물이에요? 네. 자, 아, 선을 넘지 마세요. 자, 반대 의견 있습니까? 참치. 아, 나 각질제가 된다는 분이 있는데 립밤 대신 쓴다고. 어이가 없네요. 자, 반대 의견. 참치캔 은근히 비싸다.
하나 뜯기 망설여지는 고급 식품. 중간 크기 한 개에 2,000원 이상. 아. 비싸긴 비싸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비싸도 아까 그 깡통햄 같은 경우에는 팩을 잘 닫으면은 비싸지만 뭐 햄을 잘 쪼개 먹으면은 그래도 한 두세 번 먹을 수 있잖아요. 참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까면 걔를 그 끝내야 돼요. 맞아요. 네. 그거는 엄청나게 큰 단점입니다. 네. 사실 작은 캔, 미니 캔이 있긴 하죠. 근데 그것도 혼자 먹기는 좀 부담이에요. 맞아요. 다 먹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깡통햄이 왜 좋냐면 이 노란색 마개. 그쵸. 이중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참치라는 거는 그 마개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쫙 따면 그거를 다 먹거나 그거를 아주 그 불안정하게 다시 덮어야 돼요. 이게 저도 진짜 그 생각 많이 해서 부드럽게 다 따서 이 위에 그 캔 뚜껑을 버려버리잖아요. 네. 나중에 랩으로 쌓는데 그게 참 그 끈적끈적하고. 왜 깡통햄은 모두 마개를 하지 않는 걸까? 저 마개를 해야 함이 마땅한데 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나오면 팩하면 되겠네라고 하십니까? 그릇에 담아두면 되잖아.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네요. 예. 참치도 그런 게. 그리고 보통 3캔, 5캔짜리 이제 대량으로 묶음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땄을 때 남기는 경우. 왜 남기냐고 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남길 때가 있습니다. 남길 때가 있죠. 혼술 안주로는 남길 수 있어요. 네. 예. 자, 멸치볶음 찬성에게 뭘까요? 네. 칼슘이 풍부한 해산물 요리. 멸복은 클래스가 다르다. 혼술할 때 할 게 뭐 있음? 멸치개수도 한번 세어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 일찍 취하는 분이네요. 네. 잔멸치를 달달하고 진득하게 바싹 볶으면 소주와 맥주 다 어울린다. 아몬드를 넣어도 꿀맛. 반대 의견 있습니까? 다음날 멸치볶음 양이 적어지면 엄마의 취조와 더불어 너는 친구도 없니? 등 잔소리 폭격 폭폭풍이 뭐 눈에 보인다. 네. 저는 가끔 그 아몬드만 빼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멸치를 그 보통 아몬드가 한 움큼에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네. 한 주먹에 3개 정도 들어가는 비율로 어머니가 이제 대량으로 볶아놓으시는데 아몬드만 빼먹어요. 배편식. 지금 멸치 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공정성이 많이 훼손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공정성 훼손된 공정성을 좀 인정하시고 정말로 진짜로 혼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참치 왠지 맛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두 개 다 엄청 먹어봤어요. 멸치볶음이 최고예요. 저는 사실 두 후보 자체가 네. 4강에 올라갈 급은 안 된다고 봐요. 멸치볶음이 최고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이 멸치 같은 경우에는 짭짤하고 올리고당에 먼저 볶잖아요. 달아요. 근데 아몬드는 고소해요. 그리고 꽈리고추는 매워요. 여기서 다 있다니까요. 네. 이 안에 맛의 모든 맛의 레이어가 다 있어요. 이 안주로서 필요한 어떤 뭐랄까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저도 참치만 오로지 먹는다. 네. 여기인데 그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 고추 참치라든가. 뭐 야채 참치, 고추 참치, 짜장 돼요? 참치 되는 거. 되면은 저는 참치가 이긴다고 봅니다. 멸치 볶음이라는 건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지금 혼술이잖아요. 네. 자취방에서 혼술을 한다는 가정인데 멸치 볶음은 얻어와야 돼요. 왜 얻어와요? 냉장고 안에 있는데. 그거는 왁서구의 어머니가 네. 왁서구 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잔뜩 보내주시기 때문에 마트만 가도 있어요. 시장에 가도 있고 그렇게 마트까지 가서 마트라는 것은 보통 반찬가게가 최소 지하 2층에 있습니다. 멀어요. 이거는 참치캔, 계란후라이, 컵라면, 김치, 조미김, 깡통햄 이런 거는 1층 편의점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취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해봤어요. 멸치는 제가 멸치를 이제 칼슘이 좀 혼자 살면 부족하겠다는 생각에 저는 자취를 12년을 했답니다. 네네네. 그러면 정말 멸치볶음 정도는 밥 반찬으로 구비를 해두게 돼요. 멸치를 생멸치를 저는 그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칼슘 보충 차원에서 하루에 4마리씩 꺼내 먹은 적은 있는데 네. 멸치볶음을 사는 것은 반찬을 사는 거거든요. 야 네. 정말 채팅창에 배원책 잘한다라고. 안 드셔보신 티가 너무 나요. 아, 저 멸치볶음을 좋아한다니까요. 혼술을 안 하신 티가 너무 납니다. 저는 혼술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였어요. 자, 아무튼. 참치가 고추참치나 양념참치가 가능하다면 네. 저는 멸치를 압도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보이스카우트 가보셨어요? 갔죠. 가보셨어요? 네. 보이스카우트 가서 텐트 치잖아요. 네. 가가지고 밤에 야식 먹는 1순위 네. 뭡니까?
참치입니다. 고추 참치. 뭐 보이스카우트 술 먹나요? 아, 술은 안 먹지만 네. 야식을 먹죠. 야식을. 예. 야식을 먹는데 그게 진화해서 네. 혼술 안주가 되는 거예요. 디폴트로. 퇴근하고 집에 와서 TV 앞에 딱 앉아서 진짜 그 술이란 혼술이란 것이 천천히 이게 시간을 들여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먹으면 급하게 먹어서 취하게 되거든요. 저희 그 혼술 안주로서 네. 일단 덕목에 네. 깡통이 들어가면 네. 이거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깡통 대 반찬 아닙니까? 손이 많이 가는. 네. 이건 내가 손을 들인 건 아니죠. 이게 누군가 내가 샀죠. 내가 샀고 팩에 넣었죠. 팩에 대량으로 보관돼 있고 그렇게 딱 간단하게 꺼내서 먹을 만큼 먹고 다시 냉장고에 팩을 닫고 넣으면 돼요. 참치가 그 자취방들의 네. 쌓일지 멸치볶음이 쌓였다는 건 이미 풍족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예. 채팅창에 청소년들 듣지 말라고 한 게 다행이라고. 부끄럽다고. 갈등 조장 방송. 싸우지 말고 숭어에나 하나 시키라고 하신 분 있고. 멸치볶음을 부의 상징으로 열거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채팅창도 지금 제 의견에, 네. 웬만하면 제 의견을 지금 이분들이 많이 밟으려고 하는데, 동조하는 게, 혼술은 무조건 깡통이다. 깡통을 이길 순 없다. 그리고 참치에는 육수가 들었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제가 오늘 저도 되거든요. 저도 돼요. 저도 되는데, 드셔보세요, 그냥. 멸치를 어떻게 사요? 저기, 제가 보기에는 배텐 들으신 분 중에 멸치볶음을 어머니나 네. 장모님이나 뭐 이렇게 얻어본 적은 있어도 네. 직접 반찬가에 가서 사본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만들어본 분? 더 없다. 만들어봤습니까? 박서우 기자? 만들어본 적은 없죠. 얻어본 거죠? 네. 거의. 반찬가에 사봤어요? 네. 얼마, 어떻게 파나요, 이건? 반찬가게에 이제 한 3팩에 5천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3팩에? 3팩에 5천원. 하얀색 스티로폼 팩.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뭐 멸치볶음, 두부. 부자네. 저 같은 경우에 멸치볶음, 부자예요. 부자예요. 그리고 이제 개별로 파는 비싼 것들, 명란젓 같은 거. 그 팩으로 포장해서 파는 반찬들이 대부분 비싸죠. 그 연어 구이라든가, 아니면 그 닭가슴살 샐러드라든가, 그. 아, 갑자기 엄청 비싼 네. 애들이 나와. 그런 것과 함께 있는 것들이지, 이 혼술에 들어올 급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시시코노 아주머니 같은, 그, 일단 드셔보세요. 그 느낌. 자, 지금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제작진의 투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혼술을 한다. 깡통 참치캔이냐? 멸치볶음이냐? 고추 참치냐? 멸치볶음이냐?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뭐 야채 참치랑 뭐 멸치볶음 다 해도 돼요. 저희 그 메인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판결을 내린 솔로몬 같은 표정, 눈을 비볐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제작진의 선택은 참치캔. 아, 작가들이 날 싫어하네. 이건 거의 그 인간에 대한 호불호로 양심을 판 작가들입니다. 진실은 승리한다는 거죠. 초니 PD만 지금 저의 손을 들어줬고요. 2대1로 멸치볶음이 4강에 진출합니다. PD님도 그냥 의리상 들어준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참치캔을 떨어뜨리다니. 너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나라도 들어줘야겠다. 내 마음은 멸치볶음이지만. 이거는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자, 다음 대결은 뭐죠? 네, 네 번째 대결. 계란 후라이 대 컵라면입니다. 자, 계란 후라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잠깐만, 계란 그럼 뭐 스크램블 안 되나요? 우와, 맛있겠다. 스크램블. 스크램블 또 넣죠? 어차피 어떻게 컵라면. 깨지면 스크램블이잖아요, 어차피. 네. 술안. 다 해보죠. 어차피 컵라면이 너무 세서. 계란 다 된다 이거죠? 네. 개수 제한이 있습니까? 개수 제한도, 근데 몇 개 먹으면 질리지 않나요? 아, 흰자는 죄책감 없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난 생각 들어요. 반수. 네. 자, 그 다음에 컵라면. 설명이 필요 없고. 그렇죠. 자, 찬성 의견 가볼까요? 계란. 네. 살짝 덜 익은 노른자 호로록 먹고 나면 눅진한 맛이 어쩐지 유벽이 보호되는 것 같음. 실제로 보호됩니다. 그래요? 그럼요. 예. 그리고요. 참 맛있죠. 부드럽게 넘어가서 속에도 좋고, 심지어 해장에도 좋다. 완전 식품 아닙니까? 그쵸. 네.
다음에 혼술할 때도 괜히 안주를 요리하는 느낌을 내고 싶다. 앞치마 두르고 우아하게 계란 후라이를 만들면 겉으로 볼 땐 스테이크랑 똑같다. 이분 취해서 만드셨네. 그렇죠. 계란이 어떻게 스테이크랑 겉으로 볼 때 똑같을 수가 그러니까 있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많이 취하셨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스테이크 굽는 모습과 뭐 유사하다 이런 것 같아요. 아 계란 하는데 굳이 앞치마까지. 그렇죠. 많이 취하셨네요. 기분 낸다 이거죠. 예. 반대 의견 있습니까? 몰래 술 마시고 싶은데 후라이팬의 냄새에 엄마한테 금방 걸립니다. 예? 냄새가 난다고요? 냄새가 뭐 어느 정도 뭐 깡통인 만큼은 강렬하게 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기름을 예열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냄새가 나긴 나죠. 아무튼 그리고 그 팍팍팍 하면서 튀길 때 있잖아요. 아 근데 후라이를 하고 나면 후라이팬에 아무 흔적조차 남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남? 기름을 두르고 네. 후라이를 하면은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그 키친타올로 살짝 닦아주기만 해도 네. 설거지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뭐 글쎄요. 뭐 약간의 흰자의 잔해들이 남긴 하는데 뭐 후라이팬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저 형 요리 안 해봤네라고 하셨는데 아니 저는 아침마다 하는데 네. 그 후라이라는 것은 깔끔하게 가장 깔끔하게 그리고 후라이팬은 원래 그 설거지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키친타올로만 살짝 닦아주면 맞아요. 그게 가장 좋고 아, 총에 기름칠 하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이게 밸런스가 맞냐 계란 후라이 대 라면 스프로 가라고 네 진짜 이거는 뭐 계란 후라이가 아무리 용을 써봐야 자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계란을 엄청 띄워놨어요 일단 컵라면 찬성 의견 네 건더기와 얼큰하고 따뜻한 국물의 콜라보 후보 중에서 국물이 있는 건 컵라면 뿐입니다 라면이 최고죠 그러네요 네, 배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워주면서 가성비가 소주엔 얼큰한 컵라면을 양주엔 느끼한 맛의 컵라면을 맥주엔 생라면을 부숴 먹을 수도 있다 뭐 반박할 수가 없네 그리고요 혼술은 느긋하게 즐기는 맛인데 컵라면은 국물이 식으면 기름 둥둥 왜 식어요? 중간에 취해서 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미 만취해서 끓인 거예요 나 국물 좀 필요해 이러고 끓였는데 끓여놓고 자다가 한 2시간 있다 깬 거예요. 혼술이 천천히 먹다 보니까 이게 식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안 되죠. 어? 예? 라면을 먹다가 식어서 기름이 둥둥 뜰 때까지 혼술을 한다고요? 만약에 소주 한 병 그렇게 빨리 드실 수 그럼 보통 그 네. 국물은 남겨야지 하고 라면만 먹은 다음에 네. 취해서 자다가 깨서 어? 남은 국물을 본 거예요. 네. 겨우 그 정도지. 누가 라면 면 없어지기 전에 자나요? 네, 저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잤다기보다 이분이 좀 모르시는 게 국물이 식었다. 이렇게 소주를 천천히 먹다가 그렇게 되면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우면 돼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밸런스가 아무리 완전 식품 달걀이지만 네. 이 계란 말이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란 말이로 해도 이게 네. 승부가 계란 범 계란 범주에 네. 계란 말이도 넣는 걸로. 계란 말이도 예. 넣는 걸로. 김도 넣을 수 있고 뭐 치즈도 넣을 수 있고 명란도 넣을 수 있고. 잠깐 그러면 계란 말이가 이길 것 같은데요. 아니 라면은 지금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요즘은 그 계란 블럭이 들어있는 라면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계란 블럭 뿐인가요? 요새는 김치가 진짜 김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요? 그 계란 블럭 라면도 제가 추천해서 드셔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진짜 김치가 들어있는 라면도 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거. 아니 컵라면은 사실 여기 넣기에 좀 약간 치트키의 느낌이 들고 너무 먼치킨이 왔습니다. 네. 그 라면 거부하면 한국 사람 아니라고. 이제 컵라면은 국가주의로 가시는 분 있고 정말 찌개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명작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계란 유니버스에서 계란말이는 타노스급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지금 라면이 있어서 라면 유니버스 안에 들어가는 일개 계란에 불과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너무 초라해요. 컵라면은 니글거린다고 하신 분 있고 지금 라면의 종류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이미 물 올리러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자 이게 정말 자기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물었을 때 내가 오늘 혼술하는데 계란 후라이를 먹겠어요? 컵라면을 먹겠어요? 하면 컵라면이죠. 배고프다는 가정까지 하면 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혼술인데 건강을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오늘 혼자 취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네. 오늘 그냥 자긴 좀 그렇고 나에게 좀 그 포상을 살짝 주고자 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 잔 우아하기 그러면은
정말 안주도 먹지 말아야죠. 술만 띡 먹어야죠. 그래요? 네. 모히또를 만들었어요. 모히또. 드라이 마티니. 뭐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면 컵라면을 먹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계란 후라이든 컵라면이든 둘 다 안 먹을 것 같아요. 계란 말이가 낫지 않나요? 형 몰디브 나가라고 신문 있고. 얘는 뭐 계란을 위해 이렇게 숭고하게 애쓰시는 모습이 멋있는데 이제 놓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계란을 아니 컵라면을 4강에 진출시킵니다. 형 추해요라고 오고 있고. 자, 4강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깡통햄 대 조미김 4강전 최강의 대결이죠. 그렇죠. 사실 멸치볶음과 라면은 뭐 저는 이렇게 정이 안 가요. 네. 이제 여기가 사실상의 결승전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김은 이제 뭐 김치 이겼으니 할 만큼 한 거고 들어가야죠. 햄을 어떻게 이겨요? 햄 그렇다요. 네. 이게 혼술이라는 가정 그리고 가볍게 먹고 싶은 느낌. 요새는 마트에 뭐 이런 깡통햄도 종류가 많아져서 막 하몽 뭐 이런 것도 있답니다. 팩으로. 하몽 아시죠? 하몽햄. 여러분 하몽햄 모르시면 말 메론에 한번 얹어서 드셔보세요. 오늘 너무 지나치게 네. 부티나는 말들을 많이 입에 담아서 마트에 팔고 오늘, 있다고 오늘따라 더 비호감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요. 마트에 팔고 있다고요. 비싸다고 지금 다들 건방지다 와. 조미김도 아니 그렇게 하면 조미김도 고급식 아까부터 자취인들에게 좋은 거라고만 하더니 무슨 하몽을 먹으라고 하는 듯 아니 하몽이 이제 마트에 나왔다는 거고 조미김도 재수없다고 조미김도 고급화됐어요. 그 명란 알가루를 뿌린 조미김도 있어요 이제. 더 비호감이 되네요. 아니 김은 그냥 김이에요. 모두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모두 이렇게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 와 김치 떨어뜨리고 햄? 매국 친미 방송이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입은 고급화가 안 된다고 국민 비호감이라고 질문이 있는데 탐라 왕자답게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반찬이 아니라 안주라고 봤을 때는 네. 김인 것 같습니다. 드라이하게 먹고 잔다 이러면 만약에 근데 그 술이 소주일 때는 드라이하면 내 속이 너무 쓰리다. 진짜 어떻게 좀 기름진 걸로 그럼 다섯 장을 한꺼번에 먹으면 돼요. 다섯 장을 한꺼번에 먹으면 그래도 솜사탕처럼 이어서 사라질 뿐이죠. 어떻게 먹어도 김은 뭔가 들어왔다라는 느낌이 없다니까요. 김은 이빨에 낀다고 단점을 얘기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조금씩 퍼먹으면 맥주랑도 궁합이 또 일품이고 그렇군요. 네. 미제 앞자리 반찬을 지금 하는 거냐고 하신 분 있고 김 단점은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정말 명물이네요. 깡통햄은 반 먹기도 전에 죄책감이 밀려와요. 김은 그 세 개를 터트려서 먹어도 죄책감이 안 생깁니다. 죄책감을 느끼셔야 돼요. 예? 김 입천장에 붙어갔냐? 짜증난다 술 먹다가. 술잔 던진다는 분. 김에 있는 소금은? 이라고 하신 분 있고 김은 놔두면 눅눅해진다고 했는데 김을 뭐 굳이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빨리 먹게 되긴 하죠. 술로 네. 먹을 때는. 햄 먹다 보면 느끼하다고 하신 분 있고 근데 그 너무 뭐랄까 맛있잖아요. 후라이팬에 지글지글. 그리고 렌즈에 돌리면 바삭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또 렌즈에 돌릴 수도 있고 되게 얇게 썰어서 후라이팬에 바삭하면은 은근히 뭐지? 뭔가 베이컨 느낌으로도 구울 수가 있어요. 바삭하게 구울 수 있어요. 되게 그럼 진짜 맛있어요. 조미김 말고 그냥 김도 들어갈 수 있나요? 뭐 건강한 김. 건강한 김. 네. 굽거나 그 소금을 뿌리지 않은. 아, 예. 예. 날김. 네. 그것도 저희 어머니의 건강 반찬으로. 물론 그게 이제 입천장에 붙으면 더 짜증 나는데 그거 간장에 살짝 끝 부분만. 저 지금 그 얘기. 적셔서 먹을 때 그 쾌감이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 가래떡 같은 맛이 있어요. 네. 가래떡 먹을 때 같은 쾌감. 김부각 됩니까? 김부각 되면 김부각 치트키 됩니까? 김부각 되면은 안 되죠. 김부각
너무 이렇게 그렇게 되면 굴김치도 되는 걸로 했어야죠. 굴김치여도 김이 이겼을 것이다. 달래장까지 달라지 왜? 그거 아십니까? 갑자기 왜 드라군이 나오냐고. 김부각이 왜 나오냐고. 그렇게 되면 햄도 편의점 소세지까지 전부 다 되는 걸로 해주세요. 편의점 소세지. 소세지까지. 네. 가공육 전부 다. 혼술이면은 소세지보다 김부각이 세지 않을까. 근데 뭐 멸치 최대치 이 깡통 햄류의 최대치가 뭡니까? 최고 레벨끼리 붙여봅시다. 최고 레벨이 그거죠, 솔직히. 본연의 네. 깡통 햄. 네. 김은 김부각으로 한다면 이거 거의 그 나초를 넘는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크런치함이 넘치죠, 김부각. 네. 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햄입니까? 저는 멸치볶음을 아까 양보해 주셨기 때문에 김으로 올리죠. 예? 아 제가 양보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김부각은 좀 치사한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햄으로 땡팸을 올리겠습니다. 자, 둘이 뭐 하냐라고 하신 분 있고 나머지 4강 멸치볶음 대 컵라면으로 가볼까요? 네. 하, 이거는 너무 밸런스 붕괴여가지고 어떻게 국물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컵라면이 왕위로 등극하는 월드컵인 것 같아요. 이거. 컵라면 올릴까요? 네. 네. 멸치 수고했습니다. 네. 보는 사람 벙찌는 월드컵이라고. 모든 메뉴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컵라면이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재패하는. 네. 어차피 뭐 아 근데 그렇게 멸치를 네. 띄워주더니 지금 뭐하러 올린 아니, 거예요? 아니 참치한테는 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컵라면한테는 당연히 전 정말 공정한 사람이니까 아 생선 더비에서는 내가 질 수 없다. 네. 여기서는 더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데 네. 여기부터는 순위에 연연하지 않겠다. 자 라면에다가 햄을 넣어 먹으면 이거 말하면 최고인데 여기서는 대결입니다. 사실 이 두 친구가 편의점 술의 어떤 완성판인데 네. 그 소세지와 컵라면 컵라면이 아닐까요? 그쵸 네. 네. 어차피 둘 다 죄책감은 최고치까지 올라오는 것이고 네. 죄책감 월드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죄책감 최고치의 둘이 만났고 컵라면은 근데 국물의 그 느낌을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느끼하게 먹고 싶으면 요새는 또 이제 치즈 가루가 또 엄청 느끼하게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라면도 있고. 네. 아 스팸 죄송합니다. 아 땡팸도 짜면 국물 나온다고 하시면서. 무리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본 적이 없네요. 얼마나 그 칼로 꺼내려다가 네. 망한 케이스죠. 네. 그게 나온다는 건. 네. 아, 채팅창에 졸렬하다고 하신 분 있고 라면에 햄 들어간 거 있다고 부대찌개 같은 라면 있다 부대찌개 들어가면 그냥 햄을 품은 라면이잖아요 그렇죠 술도 액체인데 굳이 국물을? 라고 안 마셔본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굳이 국물이 아니라 국물이 필수입니다 네. 네. 자 아, 결국 오늘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다른 안주들을 훑어봤고 그냥 컵라면이 우승인 것으로. 컵라면이 오늘의 우승입니다. 혼술 월드컵. 네. 지금 나온 거 다 넣으면 그냥 부대찌개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기도 하네요. 그래서 다 넣어버려도 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저는 이 대회 자체에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혼술 안주는 너무 다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땅콩이 최고라고 봅니다. 땅콩? 네. 네. 라면이 올라왔어도 저는 땅콩을 선택합니다. 저는 요새는 이제 편의점에 다양한 상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냥 이제 딱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제약이 많고요, 오늘은. 네. 혼술하다가 혼밥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에이, 그냥 밥 먹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 시작했다가 뭐 주종을 바꾸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보던 미드가 다음 편 봐야 돼서 네. 그냥 아예 다른 식사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페이즈 1부터 페이즈 7까지 가능한 게 혼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네, 저는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집에서 혼술 1 페이즈 1으로 끝내는 것이 안전하려면 땅콩 덜 자극적인 그것을 선호합니다. 뭐 저희 최고의 조합은 사실 여기서 붙이자면은 깡통햄에 계란 후라이예요. 깡통햄 계란 후라이 한 다음에 이때는 깡통햄을 이제 밥 먹을 때랑 달리 되게 크게 썰어요. 그냥 가로로 썰는 거죠. 가로 방향으로 길고 크게. 네. 그렇게 썰고 이제 계란 후라이랑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면 자, 내 원룸이 포차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돼요. 정말 추천드리면 맛있어요. 밥이죠, 근데 그거는. 네. 케첩 뿌려내고. 그죠. 아. 아무튼 그 저는 사실 혼술의 덕목은 네. 어쨌든 여기서 간단하게 끝내자의 덕목이 있기 때문에 라면이나 해물 가면 이미 그날 망한 거예요. 그 이미 지금 위스키를 먹으신 지 한참 맛을 깨달아버린 차장님께서는 이제 이때 그 어떤 코드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 네. 맥주를 먹어도 네. 저는 맥주를 제일 많이 먹는데 맥주로는 땅콩이 가장 담백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진미채 어디 갔냐고 하신 분 있고, 진미채. 진미채를 빼온. 진미채는 김치를 넘는 수준 아닌가요? 진미채 좋죠. 진미채는 모든 술에 어울립니다, 심지어. 아, 진미채는 심지어 김치를 먹을 때 그, 아, 내가 이렇게 밤 10시에 김치를 먹는 건 좀 너무 짜고 맵고 다음날 얼굴 붓지 않아라는 생각을 할 때, 진미채는 그 생각을 들지 않게 해요. 그렇죠. 예. 킹미채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 만두 살려내라고 하신 분. 아, 그쵸. 예. 네. 다시 하자. 하신 분도 있고. 땡꺼번 통. 그냥 깡통 얘기하신 분 있어요. 깡통 월드컵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네요. 네. 자. 오늘 아무튼 저는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긴 하지만 재밌게 해봤습니다. 자. 나홀로 집에 보면서 혼술 하시라고 한번 해놓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스타그램에 소중한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5분 뽑아서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금요일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이석우 에디터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옥수수 깡통 있잖아. 옥수수 깡통 있고 그 황도. 근데 용도가 좀 다른 예를 들면 꽁치캔 이런 건 사실 반찬 영역이고 아니 그러니까 혼술 깡통 혼술용 깡통 땅콩캔이랑 그 후르츠 있고 황도 야 골뱅이캔 그렇죠 먹어본 스위트콘 그다음에 그 먹어본이 짱이지 먹어본 먹어본이 사실 우승이지 골뱅이 생각도 못해봤어 번데기 번데기 냄새만 맡고 번데기도 좋아하는 사람 많고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 파인애플이랑 황도는 장점이 이제 국물의 시원함 그쵸. 마지막에 해장을 하고 잘 수 있어요 네. 옛날에 칼몬드라고 괜찮은 거 있었는데 요즘도 파나? 기억나요 칼몬드는 그러니까 멸치는 사실 그런 걸 칼몬드로 먹어야죠 나 진짜 자취할 때 광주에서 그 다이어트를 그때 들어갔어요. SBS 시험 보려고. 네. 아, 보니까 칼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느낌상. 네. 먹는 메뉴에. 그래가지고, 멸치를 사다 놨어요. 멸치 봉지. 네. 그냥 생 멸치를 사다가 냉동실에 넣고 하루에 한 4개씩 먹었는데, 옆집 치와와가, 이제 저 문을 많이 열어놓고 있어요. 복도식 아파트인데. 네. 옆집 치와와가 귀신같이 멸치를 먹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면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멸치 달라고. 걔한테 줬지. 하나, 한 마리. 캡캡캡캡캡 하고 가버리고. 옆집 할아버지가 키우는 치와였는데 되게 귀여웠어. 근데 가끔 이제 복도식 아팠는데 문을 열어놓고 그냥 잘 때도 있어, 나 이렇게. 침대에서. 근데 자다가 깨면 걔가 들어와 있어, 봐, 집에. 광주 KBS의 유일한 친구. 자, 클로징. 케네지. 12월 14일 금요일 허그데이 배성재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그러다가 칼몬드로 바꿨어요. 괜찮더라고. 땅콩과 맥그 칼슘을 함께. 더 좋은 카메라가 됐어. X10S. 난 모르지. 이거 캐릭터예요?
그냥 찍으면 이렇게 되는데. 어. 왜 그러지? 어, 언니. 다시 해보세요. 이거. 이거 아닌데? 아, 아니구나. 아침 저녁을 안 먹어서 배고파. 근데 오빠 인물 모드로 하면 더 가까워지는 게 맞아요?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해야 돼. 네. 아... 많이 떨어져. 아웃 포커싱 하려면 거리가 필요하니까. 애매한 게 막 포커스 되고 그런다.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근데 뭔가 화 좀 더 정직하게 찍히는 그런 게 있어요. 필터 잘 써. 네. 꺼도 돼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잘 계셨지? 음식 찍는 게 짱일 것 같은데? 그쵸. 끝이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방 생방도 들으시고 네. 오늘도 그거지 영화 도둑들 도둑들 합니다. 네 끌게요.